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 고추장찌개입니다. 네, 애호박으로 만든 고추장찌개예요. 이제 멸치육수 내지 말고 네, 오늘 이 방법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애호박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 다 사용을 하고요. 네, 애호박이 많이 들어가면 네, 그 비벼 먹는 찌개로도 아주 손색이 없고 다 그 찌개 자체가 달큰하게 맛있죠. 구수하고요. 네, 좀 지저분한 것은 이렇게 좀 긁어내면서 버리고요. 다시 또 툭 잘라서 반 갈라서 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조금 네, 도톰도톰하게 썰어야 되겠어요. 찌개는요. 네, 찌개입니다. 고추장찌개, 애호박 하나가 다 들어가고요. 감자 하나는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도톰하게 네, 썰어야 되겠습니다. 네, 냄비에 담고요. 네, 양파입니다. 양파도 하나 네,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냄비에 담아요. 고추장찌개입니다. 자,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옆으로 뉘어놓고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어주고요. 네, 실제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대파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넓은데 요것도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놔두고 두부도 반모 준비합니다. 요것도 미리 썰어서 예, 준비해 놓았어요. 자, 냄비에 담겨 있는 야채 위에다가 고추장 3숟가락 넣어주고요. 요 쌈장은 제가 며칠 전에 네, 평생 써먹는 요긴한 그 쌈장 만드는 비법에 그 소개해드린 네, 그 쌈장인데요. 이렇게 찌개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넣어주면 네, 깊고 구수한 맛이 아주 일품이 되겠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면 더 맛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나무 숟가락 이렇게 해주고요. 자, 생수를 넣어가면서 생수는 일단 그 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뚜껑을 덮고요. 중불에 5분 정도, 10분 정도, 네, 중불에 10분입니다. 센불, 중불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네, 이제 감자하고 호박만 익으면 되거든요. 자, 감자하고 호박이 익었고요. 간을 봅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간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마늘 한 숟가락 넣고 네, 오늘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멸치 육수 내지 않아요. 멸치 액젓을 아주 조금 네, 1작은술 채 안 되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생수를 조금 더 추가해 줘야 되겠죠. 되겠어요. 네, 너무 짜면 안 돼요. 너무 또 싱거워도 안 되고 네, 적당하게 맛이 간이 딱 맞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멸치 육수 내지 말고 이렇게 멸치 액젓을 이용해서 조금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깊은 맛이 나게 네, 그 찌개를 끓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부를 마지막으로 넣어주고 대파 넣어줬어요. 한 소끔 딱 끓은 다음에 다시 또 뚜껑을 열고 네, 깊고 구수한 맛이 정말 일품이고요. 비벼 먹는 찌개가 되겠습니다. 네, 쉽고 네,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네, 맛진 시간 되세요.